추천 우덕. 하! 날씨 실화냐? 갑자기 개더워. 야,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냐? 뭘 향한 내 맘이 타고 있잖아. 장난 아니고 진짜 이상한. 불이? 안녕하세요. 저는 남중생인 한여름입니다. 얼마 전 버스 타다가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. 으아, 엄마! 에어컨 키면 안 돼? 가서 찬물 끼얹고 와. 나 진짜 더위 먹어서 죽을 것 같다고. 너 안 죽어. 걱정 마. 엄마는 절 거들떠오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... 와, 너네 집이 천국이로구나. 우리 집이 은행이냐? 대신 이 형이 라면 끓여줄게. 항상 친구 집으로 피신 가곤 했죠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어? 진몰이? 네가 웬일로 버스를 타고 있냐? 아빠가 바쁘니까 한동안 버스 타고 학교 다니래. 얌마! 앞으로 이 형이랑 같이 타고 다니면 되겠네. 개싫음. 전 말동무가 생겨 좋았죠. 물론 친구는 죽상이었지만요. 너 아침부터 얼굴이 저승길이냐? 저 개여름이랑 같이 버스 동무돼서 죽을 맛이다. 어머, 왜 이러세요? 좋으면서! 이참에 둘이 사귀면 되겠네. 기질? 학교 끝나면 또 같이 가자! 꺼져! 전 좋으면서 질색팔색하는 친구를 더 놀려주고 싶었어요. 아, 버스 언제 와? 에어컨 시급해! 녹아버릴 것 같아! 안 와! 짜증지수 100만임!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올까? 개짜증! 야, 입에 모터 달림? 좀 닫아! 그렇게 한참 기다려 버스를 탔어요. 하! 날씨 실화냐? 갑자기 개더워. 야,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냐? 널 향한 내 맘이 타고 있잖아! 장난 아니고 진짜 이상한... 불이? 갑자기 뒷좌석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. 놀란 버스 기사는 다급히 급정거를 하였고 전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죠. 이게 왜 안 열리지? 일어나, 모두 숨막혀 죽겠어요. 설상가상으로 문까지 열리지 않아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. 그런데 그때!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키세요! 여기! 잡으세요! 소방대원분들의 빠른 진압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죠. 여기! 환자 있어요! 응급환자! 응급환자 발생! 학생! 이리로 와! 야, 나 괜찮... 괜찮게 뭐가 괜찮아! 얼른 치료받자! 전 친구를 부축해 병원을 갔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. 여름아, 고맙다. 고마우면 라면이나 끓여주던지. 그래, 임마. 오늘은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. 그 이후 친구와 전 더욱 돈독해졌고요. 저와 친구는 다행히 금방 회복했는데요.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소방대원분들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. 여러분도 안전 조심하시고요. 그럼 제 이야기는 끝! 감사합니다!